일단 A씨는요, 자신의 사돈인 B씨에게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을 시켜주겠다. 이러고서는 아유, 다 속아. 입점비 명목에 돈을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A씨는요, 백화점에 입점을 시킬 권한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돈으로부터 그냥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돈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지만은 기간이 조금 늦었던 겁니다. 일단은 형법상 사기죄는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또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에 대한 범행이면요, 범행을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고소기간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분이 A씨를 고소하게 된 겁니다. 예. 자, 평생 모은 돈이에요. 네. 사돈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이게 친고죄 고소기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 없다인데, 처벌할 수 친고죄 고소기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안 되죠. 안 나도 되죠. 기간이 저희는 중요할 거예요. 오. 아, 그래요? 법적으로 왜 기간이 정해져 중요하죠.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6개월이 지나버렸잖아요. 사돈이잖아. 사돈인데 뭐? 우리 사돈의 팔촌이란 말도 있는데. 근데 뭐? 저, 이거 법적으로 따져야죠. 그래요? 안 돼. 처벌 받을 것 기간이 지나서 안 돼. 같은데요? 사돈이 가족이야? 네? 가족? 가족이 사돈 가족이잖아요. 아닌가? 가족인 것 같아? 저한테 지금 리프팅 하시나요? 자, 아니, 나, 생각하지 나, 아니 않습니다. 나는 아, 아니야, 아니야. 네. 뭐지? 우리가 괜히 사돈의 팔촌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 맞아, 맞아. 네. 자, 어떻게 뭐지? 됩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되잖아. 역시 받을 수 있어. 되잖아. 처벌받을 수 있어.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네. 즉, 가정 내에서 이제 발생한 범죄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친족 상두례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가족 간의 재산 범죄, 예를 들어서 뭐 절도죄라든지 사기죄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 가족의 범위가 문제인데, 우리 법에서는 배우자, 그 다음에 혈족, 그 다음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을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사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족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사돈은 친족이 아닌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친족 상들에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사돈인데 법적으로 완전 그럼 남인 거네요? 그래, 사돈의 팔촌 얘기 사실 나온다. 예전에는 사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민법상으로는 이제 그 친족에 해당이 됐는데 네. 법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사실 사돈은 좀 멀잖아요. 뭐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사건의 판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났나요? 네, 원심은 일단은요, A씨와 B씨가 이촌 간의 인척인 친족 관계에 있다면서 A씨의 사기 를 친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는요. 그러면서 이제 고소기간 내에 고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공소를 기각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은 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요, 이제 사돈은 이촌 내 인척 관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친족 상두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사기다. 그래서 A 씨는 사기죄 유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